먼저 김진만 팀장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 일단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고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존재를 합니다. 즉 고점에서 얼마든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수급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조금 의문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주식을 조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현금을 확보하는 기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네.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률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대해서 이제 장기 종목을 제외하고 이제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이제 종가의 알체라 종목을 알체라, 한번 매수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미래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네. 메타버스 같은 경우 이제 시대에 걸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알체라를 딱 꼭 집어서 가져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장비주 관련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자들도 있는데 알체라의 경우 이제 독특하게도 AI 인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즉 영상 인식 전문 업체를 업소의 메리트가 존재를 하는 게 결국 메타버스를 하려면은 이제 이제 안면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타 이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축장이 되겠죠. 뭐 네. 오늘 같은 경우에 한컴 MDS가 상한가 갔던 이유가 이제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한다,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었는데요. 플랫폼 사업체는 이제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영상 AI 같은 경우에 워낙 데이터가 이전에 얼만큼 보유를 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와중에 있어서 워낙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알체라의 경우 앞으로도 이제 메리트가 이제 단일적으로 독보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알체라가 네이버의 손자회사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가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이버는 지금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죠. 네. 제페토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체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더욱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작년에 상장한 기업 스타트업인데 올해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섹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도 좋고 영업이익도 받쳐지는 이런 기업을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알체라가 최근 흐름을 보면 조금 보유자 영역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매수 타이밍, 이게 좀 언 타이밍에 들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라는 게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단기와 긴 호흡 두 개 다 가능을 하는 게 일단 네네. 정책적으로 좀 붙고 있는 게 지금 대선 주자들이 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 즉 이제 대선 선언을 하게 돼요. 유재산 때부터 시작이 됐죠. 네. 네. 그 이후로부터 정책적인 이슈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이제 앞으로 실적이 바탕되는 종목까지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 단기적인 모멘텀도 충분하고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충분하고 이제 막 고개를 드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지금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 기술력 이제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알체라의 매력 포인트가 타 종목군에 비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매매 전략은? 네. 이제 시초가에 네. 이제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4만 5천 원인데 시초에 이제 알체라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한 고점이 한 4만 원 이상으로 좀 측정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점을 네. 한 번 정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3만 3천 원, 즉 어느 정도 상승 양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번 손절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수급이랑 모멘텀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고점인 5만 원 직전에 한 4만 5천 원 정도에서 한 1차 목표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간다면 5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박정희 대표님, 우리 리뷰할 종목 먼저 챙기고 그러고 가죠. 네. 네. 우리 코너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 첫 네. 방송으로 제가 언급드린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네. 오늘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제 우주 관련 섹터 앞으로 계속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온 것은 좀 몇 가지 이슈가 붙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20일 날 블루 오리진이 우주 비행선을 발사할 예정을 밝혔었죠. 그런데 네. 이 버진 갤럭틱이 이를 고려해서 날짜를 앞서 11일 날 발사하겠다. 이렇게 서로 이제 민간 우주 기업들 간의 이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요 관련 이슈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책적인 이슈도 또 일정 부분 붙었습니다. 자, 6월 말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네. 전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사업을 앞당겨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이 대권 정책 테마로서도 일정 부분 또 주목을 강력하게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지금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액이 매년 매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좋아 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실적 성장성과 그리고 정책적 이슈들이 아주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잡으신 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5만 5천 원의 저항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5만 5천 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6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일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10% 급등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그러면 우리 내일장에 시초가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요즘은 뭐 이제 빠르게 주가가 상승했다가 또 내려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중에 한 미네엔지라는 종목을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미네엔지, 네. 네, 모바일 부가 서비스 개발 업체입니다. 개인정보 보안 관련 서비스로 이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와 로그인 플러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이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이제 생활 플랫폼 사업 영역을 조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노트, 뭐 건강 지킴이, 애플레이어 등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현재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회사로서는 이 가상 계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틀뱅크를 종속회사로 지금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3자 배정으로 100억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바이오 11이라는 즉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모네를 보유한 이 바이오테크 기업의 지분을 더 늘렸습니다. 최근 이 프로바이오틱스 관련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맞아요. 있죠. 네. 그래서 이 민엔지도 그러한 다양한 이슈가 엮이면서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일정 부분 좀 추세가 탔고 또 보안 관련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각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손절 라인은 짧게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만 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고 일단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한 2만 3천 원 잡았는데 기술적인 저항 라인이 한 2만 4천 원 정도가 잡히기 때문에 한 2만 3천 원에서 2만 4천 원 정도 분할 매도 관점 제시해드리지만 혹여 강력하게 2만 4천 원을 돌파할 경우는 홀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자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